올마이티 TV. 저는 명부전 보살입니다. 뭐 잘 알지는 못해도 손님들이 잘 본다 하고 끊임없이 오시니까 고맙기가 거지 없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은 피디님들이 오시고 하니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하던 말도 안 되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최선을 다해드리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점이라는 것이 어떤지도 몰랐는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30년이란 세월을 그냥 산속에서 보냈다가 인자 시작했습니다. 나이 70에. 하지만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봐드리겠습니다. 점사는 맨 처음에 자기 집 방향, 들어가는 길, 조상 산소 어디 있다 하고 나서는 다 말씀드리고 나서는 그 사람 사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현실로 먼저 듣고 볼 수 있는 게 자기 사는 집이고 산소고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 그런 거를 먼저 인식을 하게끔 하고 사주를 이제 봐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주는 다가와 봐야 아는 거기라 현실을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다가오면은 이제 명부전 보살이 정말로 맞다 이 소리를 하고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명부전을 찾아오시면 제가 잘 아는 거는 집 방향, 길, 산소,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식구들이 어떻다, 그 과거보다도 현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더더욱 알 수 있고, 현재를 아는 사람이 과거를 모르겠습니까? 또 미래를 모르겠습니까? 명백하게 해드릴게요. 잘한 거요? 예, 엄청 잘했어요. 사실 쑥스럽습니다. 마음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에도 마음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아직까지 부끄럽네요. 나이가 70이 돼도 너무 잘하세요. 잘해요. 부끄러워 갖고 말도 이렇게 하려고 했긴 해. 진짜로 부끄럽구만. 아주 그냥 공부나 많이 해가지고 좋은 뜻으로 이렇게 찍고 하면 좋을 텐데 점쟁이 내가 찍고 할게 더 부끄럽네요.